아, 이곳은 통명전이네요. 자, 통명전은 뭐 하는 곳일까요? 아, 이곳은 왕비의 침실, 즉 침전으로 사용된 건물입니다. 다른 궁궐과 마찬가지로 왕비의 침실이기 때문에 자, 용마루가 없어요. 이 통명전의 왼편에는 구중궁궐에 살면서 바깥 출입을 거의 못하는 왕실의 여인들을 위해서 작은 연못이 마련되어 있습니다. 연못 앞으로 한번 가볼까? 이 연못에는 연꽃처럼 장식된 난간이 둘러져 있어. 그리고 연못 안에는 마치 산봉우리 같이 생긴 돌들이 있어. 어? 저기, 저기. 어? 장비인이잖아? 너만 없으면 내가 다시 중전이 될 수 있어. 중전의 잠자리 근처에 짐승의 시체가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하겠지. 이 장희빈은 인연왕후가 머무는 통명전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묻어서 저주했다는 그런 죄로 죽게 됩니다. 자, 행동 잘못했어요. 하지만 장희빈이 정말 우리의 상상처럼 희대의 악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장희빈과 그 반대 세력인 서인들이 일부러 장희빈의 악행만을 기록으로 남겼을 수도 있거든요. 또한 그 인현왕후와 장희빈이 숙종임금님의 환국 정치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